자, 오늘 15쪽이에요. 한자를 읽어보고 진행하지요. 꽃화 사이간 나비접 춤출무 어지러울 분 눈설 버들류 위상 꾀꼬리앵 날비 조각편 쇠금 꽃화 속리 부틀착 바둑기 불글홍 비출조 판국 대죽 사이간 열개 술주 푸를 벽 미혹할 미, 술통준. 네. 또박또박 한번 읽어볼까요? 화간 점무. 화간 점무. 분분설하고. 분분설하고. 유상앵비. 유상앵비. 편편금이라. 화리 찾기 홍조국하고 죽간개주 벽미준을 네. 해석을 한번 해보지요. 화간 두 글자 해석할 수 있어요? 예, 사이 간자니까 꽃 사이에 접무 두 글자 접무 네 글자를 합하면요 화간 접무 꽃 사이에서 나비가 춤 춘다 그렇지요 꽃 사이에서 나비가 춤을 춘다 분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말로 말하면 펄펄 눈이 펄펄 내리는 거 있죠? 예. 분분설 하면 뭘까요? 펄펄 눈이 내린다. 그럼 뭐예요? 전부 해석하면 화간 전무 분분설이요. 그럼 뭐예요? 꽃 사이에서 나비가 춤을 추니 펄펄 눈이 내리는 듯 하고 무슨 나비입니까? 그렇지요. 흰색 나비지요. 근데 흰색 나비들이 많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눈이 막 내리는 것 같더라 이거죠. 그러면 이게 뭐지요? 시간이 봄하고 겨울하고 막 섞어서 시를 쓴 거예요. 한 줄에. 그죠? 봄날 그 꽃이 활짝 피니까 흰 나비들이 막 날아다니는데 겨울에 눈이 한방눈이 펑펑 내리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시를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글자 해석할 수 있어요. 유상하면 버드나무 위 이런 뜻이에요. 앵비 예, 앵비하면 꾀꼬리가 날아다닌다. 유상앵비 네 글자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꾀꼬리라는 새는 무슨 색깔이던가요? 노란색. 그지요. 아주 황금빛 노란색이에요. 그리고 버드나무 위라겠는데 언제일까요? 버들잎이 필 때쯤에는 버들잎도 노란해요. 그래서 우리 보호색이라는 거 배웠죠? 그 노란 그 버들까지 사이로 새가 날아다니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적들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호색을 띠고 거기서 날아다녀. 거기만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 꾀꼬리가 봄에 그 상수리 나무 처음에 잎이 날 때 노릇구름해요. 그 사이를 날아다니면서 우는 새. 어떻게 울지요? 혹시 알아요? 제가 흉내를 낼라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우는 새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그렇게 우는 새 있지요? 예. 네. 담배, 우리 충청도 말로 담배밭에 조도령, 이렇게 운다고 하는데. 그래서요, 유상, 앵비, 버들나무 위에서 꾀꼬리가 날아다니는데, 편편금이라. 이렇게, 편금 하면 조각난 금, 이렇게 하지만, 편편 하면, 각자 각자 조각조각 금덩어리 같구나. 그치요? 노란 황금빛 꾀꼬리가 날아다니는 모습이 마치 금덩어리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 같더라 이거죠. 그러면 앞에 구절하고 대꾸가 잘 되지요? 뒤에는 분분설 편편금 그죠? 화관전무 유상앵비 여기서 동물 그 다음에 곤충 그죠? 이렇게 다 잘 대조를 한 그런 구절이에요. 활이 찾기, 예, 여기에서 활이 두 글자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꽃 속이 어디 있을까요? 꽃밭 속, 아니면 꽃이 화려하게 펴 있는 그런 정원 속. 찾기, 여기 찾자는 원래 이게 붙일 찾자인데 우리 찾공, 찾수, 이게 뭐예요? 거기에 시작한다 그런 말이죠. 거기 뭘 시작했나요? 찾기 바둑을 시작하네. 참 운치가 있지요. 꽃이 쫙 펴 있는데 그 꽃 그늘 아래에서 정말 바둑을 탁 바둑돌을 탁 던지니까 홍조국 조국 빛을 쫓자에다가 국은 판국이에요. 바둑판 장기판 하는 거. 그럼 조국하면 장기판에 비추네. 무엇이요? 붉은 빛이 장기판을 비추네. 이게 가만히 보면 장기판은 아니 바둑판은 무엇으로 됐을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옥돌로 된 거 아닐까. 거기에 꽃잎 그 붉은 게 딱 비추는 건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큰 정자나무 밑에 되게 거기에 이제 동네 어르신들 늘 앉을 수 있는 이렇게 바둑판을 돌로 다 파놓기도 하고. 근데 여기는 중국에서 나온 구절이라고 본다면 중국에는 옥돌이 많으니까 옥돌에다가 파놓으면 이렇게 매끄럽게 다듬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꽃잎들이 나붓기는 모습이 비치더라 이거죠. 그럼 참 운치가 있어요. 그죠? 꽃밭 속에서 바둑돌을 던지니 바둑을 두니 꽃의 붉음이 바둑판에 비춰오네. 그런가 하면 그 다음 구절 할 수 있나요? 죽간 개주. 아까는 꽃 속이랬는데 여기는 대나무 숲 속이네요. 대나무 사이에서 개주. 개주가 뭐예요? 술병을 연다 또는 술자리를 펼친다 그런 뜻이에요. 아까는 바둑돌을 둔다고 바둑을 둔다고 했는데 여기는 술판을 펼치니. 벽, 미, 준. 이 미 자는 뭐예요? 미혹하다. 미혹이 뭐예요? 꼬신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희미하게, 뚜렷하지 않게의 반대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술통에 뚜렷하지 않게 푸르름이 비춰오네. 무슨, 파란 게 뭐지요? 대나무 모습. 대나무 그림자가 술동이에 이렇게 넘실넘실 어리러니하는 거죠.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 중림칠현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중림칠현 대나무 죽자 숲을 임자 대숲 속에서 세상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사람들 일곱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냄새가 많이 나는 구절 같아요. 속세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산속 깊이 들어가 있고 그 속에서 봄이 되면 꽃들이 화사하게 피는데 세상 근심 걱정 않고 그 사이에 앉아가지고 바둑돌을 탁 던지고 바둑을 두고 있는데 아이들이 심부름 아이들이 술동이를 치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벽, 미, 준이라는 게 이게 미 자는 사실은 또렷하지 않은 거에 반대말이니까 이게 희미하게 이렇게 술동이에 파란 대나무 그 제 그림자가
비춰서 넘실거리네. 앞에 있는 그 두 구절은 그 이거를 이제 첩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분 두 자를 겹치는 거 중첩. 예. 그러니까 중첩의 묘미를 살린 구절을 배운 거예요. 첩첩. 그다음에 분분 설 편편 금 이렇게. 응? 시를 쓸 때도 올망졸망 이렇게 하죠. 울똥 말똥 이렇게 똥이 두 개네. 자, 한번 읽어볼까요? 화간 천무 분분설이요. 유상행비 편편금을 유상행비 편편금을 화리찾기 홍조국하고 간계주 평미준을 주간계주 평미준을 한번 더 읽어보지요. 화간천무 분분설이요. 유상행비 편편금을 유상행비 편편금을 화리찾기 홍조국하고 주간계주 평미준을